180년 된 티파니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아이콘이 아닌 거예요.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소비하는 시대에서 약간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로 좀 빙도 오늘이 책은 바로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저자 이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 책에서 7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7단계 이전에 궁금한 거 두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티파니가 1837년에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책에서. 근데 그 티파니가 한번 되게 매출이 급락한 적이 있다고. 네. 어떻게 맞아요. 살아남은 건가요? 아까 티파니를 결혼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저도 결혼할 때 티파니 반지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 저처럼 이렇게 네.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이상 티파니 반지가 신분이라든지 결혼의 네. 사랑을 경고하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방금 놀란 거는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그런 젊은 친구들은 진정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티파니 반지를 낀다고 해서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가 상승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맞아요. 180년 된 티파니도 시대와 맞지 않는 거야. 아, 오드리 헵번도 이제 지는 해인 거구나.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아이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떨어졌죠. 제가 뉴욕에 출장 갈 때마다 네. 이제 티파니 매장을 꼭 가죠. 정장을 들고 가야 돼요. 거기는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들어가면 입장도 거부했어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렇게 정장을 입고 가야 이제 입장도 되고 사진 찍으면은 카메라에 사진 지우라고 얘기하고 10여 년 전에 제가 방압적이네. 출장을 네, 되게 좀 우리가 티파니인데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얘네들 갑자기 친절해지신 거예요. 문도 활짝 열리고 온화한 미소에 인사도 하시고 아무데나 사진 찍으시라고 오, 막 이러면서 같이 찍어주고 이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해지셨나 매출이 하락이 되더라고요. 가불이 바뀌면? 겸손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장을 쭉 이제 올라가서 4층이 됐는데 사람이 되게 많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갔더니 카페가 생긴 거예요. 티파니 매장에 카페를 연 거예요. 아니 왜 카페를 열었지? 라고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어떤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티파니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진짜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조식 메뉴를 만든 거예요. 2017년도 11월 말경에 했는데 거기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0평대 후반 한 40평 정도 되는데 대기자가 4,000명이에요. 제가 들어갈 수 있냐니까 못 들어온대. 이야기 다 끝났대. 가격도 좀 비싸겠네. 뭐 이게 조식 커피하고 여자들 두 명 마시면 한 9만 원대 후반 10만 원대. 저렴하진 않네. 저렴하진 않지만 보통 호텔에서 먹는 그런 티파 세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분들의 옷을 오드리 헵번. 네. 복장 입고 있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네. 이곳에 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까만 원피스를 사고 진주 목걸이를 그 한 컷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브랜드를 생각하고 브랜드의 열성적인 팬이 되는 그 과정을 놀이처럼 만들어줄 공간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 SNS에 티파니 블루박스가 어마어마한 팔로우가 늘고 조회수가 늘면서 지금 대기자가 4,000명. 지금 내년에 가시려면 지금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이게 한마디 시대가 이제 제품을 소비한 시대에서 약간 경험을 소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로 좀 바뀐 거기에서 제가 아까 본질은 잊지 않되 시대에 맞는 비주얼과 소통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들도 옛날에는 네. 케이스 안에 넣어놨는데 위에 올려서 껴볼 수 있게끔 다 바꾸시고 티파니에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티파니 반지 하나만 잘랐어 이렇게 엄청 크게 알 굵은 걸로 많죠. 내가 요즘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요가를 하면서도 낄 수 있는 심플하고 작은 주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호흡하는 티파니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오래 가는 것들의 비밀. 네, 네. 이제 7단계 시작해 볼까요? 7단계 지금 다 알려 드려야 네. 되나요, 오늘? 네, 적당히. 적당히. 1단계가
책에서 보니까 한 개가 아닌 천 개를 상상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 전에 한 이제 가게를 한 개라기보다 한 20여 개 매장이 있는 이제 에스테틱 브랜드를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전국이 20몇 개의 20개의 매장인데 갔는데 걸려 있는 액자가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직원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이게 뭐 고객과의 약속 이 액자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서 이제 입구에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다른 거구나. 그렇죠. 각자 갔는데 다 다른 액자가 입구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업 구매라 볼 수 없고 개인 구매. 기업의 철학을 비주얼화하고 이 비주얼을 전 직원이 공유할 때 힘이 세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100개라고 생각하면 내가 액자 하나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지고 우리 회사의 메인 컬러가 뭔지 그쵸 우리는 따뜻한 그쵸. 색만 쓴다 핑크색이나 레드톤만 쓴다라고 하면 절대 파란색 액자를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철학과 비주얼이라는 그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개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 핵심 철학을 한 줄로 적고 이거를 비주얼로 만드는 네. 그런 컬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소재를 정해놓으면은 앞으로 누구든지 액자를 사오라고 하면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 네 번째 매장도 비슷한 액자를 사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요. 애플은 네. 모든 게 근사해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 오래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백화점에 서랍을 이렇게 열잖아요. 네. 그럼 한국 서랍은 어떻게 덜커덩 이렇게 닫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회사나 애플 매장에 서랍은 뭐 열어볼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네. 열면 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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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있었어요. 그래서 100개가 하나처럼 비주얼을 갖는다는 거는 100개의 매장에 100명의 직원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컨트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네. 일반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네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네네네. 사실 몇 장 올리는 거는 어떻게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네. 팔로워가 10만 넘어가시는 분들의 사진을 다 보면 네. 다 사진의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주제도 벗어나지 않아. 네. 주제와 색감들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의 인스타라는 거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 한 개가 아닌 천 개를 상상하자가 결국에는 일관성과 굉장히 좀 연관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알면 그거를 억지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흰색을 좋아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제가 표지에도 흰색을 찍었죠. 오늘 방송에도 흰색을 입고 나오죠. 그럼 다른 방송에 또 흰색을 입고. 이게 지금 전략적인 건가? 그렇죠. 계획하고 온 거죠. 그럼 이제 김 작가님도 네. 앞으로 김 작가의 코너가 네. 남색이면 이제 남색만 입으셔야 돼요. 저 오늘 비주얼 신경 쓰려고 안경도 좀 다른 거 신경 쓰고 왔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남들과 그렇구나. 다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계속. 네. 저는 아마 이 책이 네. 이제 한 3년 동안 나가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흰 셔츠만 입을 거예요. 와. 네.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어떤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이 매번 다른 옷을 입었다면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청바지에 터틀넥 검정색. 그게 일관성이고 그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면 그 사람의 것으로 심보라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업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제 색깔이나 주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티파니는 180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티파니 블루라고 기억하게 되죠. 디사의 빵집을 보면 네. 디사 그린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린이 처음에는 연한 색이었다가 네. 그 다음에 갈색하고 섞었다가 그 다음에는 찌든 초록으로 바뀐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의 블루 칼라를 이기기가 힘든 경우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네. 시간이 빨리 쌓이게 하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죠. 못 바꾸죠.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장님 제 시간도 똑같은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늘 없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전문가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이게 축적돼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그걸 빨리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전문성을 어긋나는 것들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 보고 왔으니까. 자기랑 맞지 않는 일을
안 하면 시간이 빨리 쌓이게 되거든요. 그쵸.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어떤 작은 꽃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꽃집을 한 10여 년간 운영해 오신 분인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어떤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바꾸려고 거기에 있는 화분을 다 꺼냈어요. 꺼내고 보니까 화분이 한 60여 개가 있는데 빈티지 화분이 한 10개, 도자기 화분이 10개, 유리 화분이 10개, 토분이 1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꽃집이 좀 그렇잖아요. 네. 어떤 전문성이 있는 가게인지를 고객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프로방스가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고객이 지나가다가 요즘 유리 화병이 유행인데 유리 화병 없어요? 그러면 유리 화병 한 두세 개 더 갖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남들이 그냥 하는 몇 마디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과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프로방스를 10년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프로방스 풍을 다 모아놨겠죠. 화병, 꽃병, 작은 거, 큰 거, 긴 거. 그런데 10년 전 프로방스 돈 주고도 못 사죠. 프로방스 매니아들은 어때요? 그 집만 올 거 아니에요. 그 팬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10년의 시간을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허투루 썼다고. 아, 허투루 썼다. 10년 전에 자기가 창업할 때 나를 만났으면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프로방스 풍만. 그래서 이 가게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전 두 번째 게 굉장히 와닿는 게 네.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작가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 결론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데 그런 것들에서 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다 하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딩동.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의뢰가 되게 많이 와요. 저도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저랑 안 맞는 일은 90% 아마 거절하는 게 제일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시간이 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저랑 결이 맞고 생각이 비슷한 그리고 조금이나마 비즈니스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서 저도 참 많이 거절합니다. 그 남은 인생에 저도 약간 한 1% 정도 포함되어 있기를